3억 3,050만 원, 한 결혼 정보 업체가 올해 초 조사한 최근 2년 이내에 신혼부부가 쓴 결혼 비용입니다. 사실상 부모의 도움 없이는 결혼이 힘들다는 얘기인데 주택 마련과 같은 결혼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까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.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데 최지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오늘 결혼하는 게 제일 저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혼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. 결혼 과정에서 쓴 돈은 평균 3억 3,050만 원에 달합니다. 살집을 마련하는 데만 2억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. 출산의 전제인 결혼의 장애물로 높은 비용 부담이 꼽히자 정부가 대책 검토에 나섰습니다.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는데 이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.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부부가 합쳐 3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게 됩니다. 돈을 좀 많이 안 모아놨으면 도움 되지 않을까요? 부모님이 어쨌든 도와주시는 거니까. 1억? 돈 있으면 늘려주면 좋지. 아, 그럼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지. 뭐 없으면 못 주지만은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자식들 좀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 아니요? 부정적인 의견도 나옵니다. 있는 사람들만 그냥 그러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죠.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과세로 부를 재분배하는 증여세 취지에 어긋난다는 평가와 세금 감면이 저출산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가 검토됐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될 우려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.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.